미스 김, 시간 됐지? 네, 올 때 됐어요. 그래. 미스 김, 뒷뜰에 나가서 염색 좀 말랐는지 좀 보고 올래? 네, 사장님. 실례합니다. 네, 흥 선생이. 아니, 너. 네가 곱다니 내 가정교사였니? 네. 우선은 앉아. 사장님, 다 말랐어요. 이제 걷으면 되겠... 아, 저기요! 여기 똥 씹으면 어떡해요? 미스김 아는 사람이었어? 네. 사장님 뵙고 싶다고 몇 번 찾아왔었어요. 아, 이분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미스김,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네. 네. 차는 뭐 마실래? 괜찮아요. 나를 왜 만나고 싶어 했던 거니? 자수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어릴 때 엄마가 수 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어요. 솜씨가 아주 좋더구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불렀는데 아쉽게도 포기해야겠네. 솜씨 이전에 편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미안해. 괜히 헛걸음하게 만들어서. 아주머니. 저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오해 안 해. 네가 도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닙니다. 아드님한테 여쭤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노경이하고 가끔 만나는 것 같던데 왜 그러는 거니? 왜 그러냐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노경이랑 만나는 거냐고. 제가 일부러 만나거나 한 적 없어요. 아드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은 있어도. 노경이가? 네. 역시 너라네. 믿음이 가지 않는구나. 그만 돌아가. 아주머니. 우리 노경이가 너를 왜 찾아가겠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건 아드님한테 여쭤보셔야죠. 그만 돌아가. 예, 제 여기 혹시 어머니 손님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박면사님 때 가정교사가 다녀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같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뜰에서 작업하고 계세요. 어머니. 왔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그 아이 다녀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 박 여사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박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너 그 아이가 연어이 가정교사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구나. 예. 이 시간에 공방에 온 이유도 그 아이 때문인 거야? 어떻게 됐어요? 오해는 풀렸어요? 엄마가 묻고 있잖니. 그 아이 때문이냐고. 그냥 일이 좀 빨리 끝났어요.